강조를 하고 싶었던.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 대표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욕슨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저희가 최근에 욕슨 파크 20주년을 팔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욕슨을 지은 개발사 쿼드라에서 랭리의 새로운 콘도 타운하우스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켄싱턴 게이트. 와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도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까지, 그죠? 콘도가 총 79채, 타운하우스 12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91채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맞죠. 아, 암산 좋습니다. 아, 네. 분양에 있어서는 늘 항상 체크하는 게 첫 번째 LDP. 네.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죠? 위치는 랭리에도 주요 도로죠. 208가와 그리고 83 에비뉴가 만나는 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린 프립스 엘리멘터리 스쿨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케이션 우선 학군, 그죠? 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거. 좋은 맞아요. 학교. 맞아요. 네. 그리고 교통, 카보스, 버스, 익스체인지가 여기서 한 차로 4분. 맞아요. 또 하이웨이가 새롭게 뚫렸잖아요, 몇 년 전에. 216이죠? 예, 네. 그 엑시트도 차로 한 4분. 네. 그래서 교통도 멀지 않고. 그리고 상권도 사실은 윌로비 타운센터 몰이 한 몇 킬로밖에 안 돼. 1.2km인가? 그래서 사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천천히 도보로 걸어도 한 15분? 차로는 뭐 한 3, 4분이면은 가실 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위치적으로는 너무나 뭐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3, 4분 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로케이션은 진짜 좋다. 그럼 D로 넘어갈까요? D? 개발사는 바로 이 쿼드라 홈즈인데요. 랭리 지역에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 뭐 욕슨 파크뿐만 아니고 욕슨 크릭, 욕슨 다운까지 해서 많이 지었고 또 사우스 서리 그리고 에버스 포드까지 이 프레이저밸리 지역에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쿼드라 홈즈입니다. 네, 특히나 제가 욕슨의 아들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제가 거의 뭐 찬사 위주로 하는 이유가 네. 다른 개발사와 달리 욕슨 파크를 지은 이 쿼드라는 되게 투명하죠. 지금부터 이제 가격, 프라이스 얘기를 하겠지만 프라이스 표가 여기 이제 프라이스 표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와우. 이런 거 이런 개발사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유일한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1층부터 4층 콘도나 타운하우스 다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심지어 파킹이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와우. 이런 개발사 봤나요? 진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스티반이 왜 욕슨의 아들로 자칭하고 이렇게 자칭이잖아요. 그죠? 자칭이죠. 네. 아, 네, 불려져 있습니다. 불리긴 합니다. 이제 네. 타칭인가요? 타칭? 네. 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P! 프라이스부터 또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플로어 플랜별로 하나하나 시작 가격과 좀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베드, 원베드, D1 플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74스퀘어풋이고요. 동향이고 층당 9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9세대 중에 온전한 이렇게 원베드는 8채밖에 없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 8채고요. 시작 가격은 549,900불입니다. 네, 이 사이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574 스퀘어 피트면 이게 발코니 빼고잖아요. 맞아요. 네, 발코니가 또 뭐 거의 한 100 스퀘어 피트인데 되게 쾌적한 원베드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넉넉한 사이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화장실이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 베드룸에서도 들어가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L자형 또 키친이고 그죠? 이런 갤러리 일자형이 아니고요. 구조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원베드 댄 원베드 G1 플로어 플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면적 은 642 스퀘어풋이고요. 전부 다 서양입니다. 한 층당 8채씩 이제 4개의 층에 있기 때문에 총 32채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이? 네, 시작 가격이 559,900불입니다. 가격만 따져본다면 10,000불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굿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더 훨씬 크니까. 네, 뭐 댄 공간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댄을 보시면 특정 유닛들은 네모 부분만큼이 없는 그런 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아예 벽이나 문이 없는 그런 댄이 있는데 여기는 문하고 벽이 있는 반면 특정한 유닛들은 네모 반듯하게 다 쓸 수 있지는 않네요.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향이 또 서양이긴 합니다. 그죠? 또 서양 얘기 나오면 또 얘기 해드릴 것이 에어컨이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깨알 같은 또 저희가 정보를 알아봤잖아요. 경쟁 업체인 라티머가 이렇게 벤트를 구멍을 뻑 만들어서
휴대용을 갖다 끼게 수월하게 만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휴대용으로 아예 그 유닛을 준다고 그러죠? 맞아요. 에어컨 자체를 준다고 하는데요. 모든 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실과 그리고 마스터 베드룸에 하나씩 유닛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 욕심 파크랑 다른 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솔라리움이 없는 거죠, 그죠? 일반 맞아요. 발코니. 네. 쿼드라가 지은 다른 그 랭리의 그레이스 콘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랭리 사신 분 아마 아시겠지만 윌로비 타운센터 몰에 그레이슨이라고 똑같이 쿼드라가 지었지만 솔라리움 없고 또 거기도 에어컨도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지금 거실하고 안방에는 들어간다. 계속해서 투베드룸 그럼 한번 볼까요? 네, A1 투베드룸 원베드 플로어플랜은요 면적은 736 스퀘어풋이 되고요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로비 때문에 한 채가 들어가게 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두 채씩 해서 총 7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북동 또는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614,900불입니다. 화장실은 하나지만 베드룸 두 개가 모두 온전하게 창문이 있는 유닛이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베드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투베드룸 투베스 플랜 한번 짚어볼까요? 네, E1 플로어 플랜은 바로 767 스퀘어풋이고요. 한 층당 3채씩 들어가고 총 12채가 되죠. 그렇죠, 3 곱하기 4. 네, 그리고 전부 다 동향이 되겠고요. 시작 가격은 609,900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지금 말씀을 나눴던 투베드룸 원베스보다 좀 5,000불 정도 싼 건데 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플로어플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베드룸이 창문이 없어요. 네. 대신에 지금 방 사이즈가 베드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한 사이즈고 또 옷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투베드 원베스보다 오히려 더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그 아까 투베드 원베스는 이제 코너 그죠? 남동, 네. 북동에 있는 거고 이건 인사이드 유닛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컨 베드룸은 창문이 없지만 여기만의 그 독특한 팬이 있죠? 맞아요. 네. 팬이 좀 이제 환기도 시켜주고 맞아요. 네. 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컨 베드룸하고 세컨 베드룸하고 멀지 않고 안방 화장실도 지금 싱크 두 개 샤워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저기 소개해드릴 플랜이 B1인데 이게 온전하게 투베드 투베스죠.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베드 투베스 플로어 플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면적은 816 스퀘어풋 그리고 층당 한 채씩만 들어가 있어서 이 전체 79채 중에 4채밖에 없는 그런 플로어 플랜입니다. 그리고 다 동향이고요. 시작 가격은 679,900불입니다. 이것도 좋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방방 다 떨어져 있고 그죠? 화장실 각각 다 가깝고 네. L자 키친형이고 지금 보시면 플로어플랜 하단에 그죠? 기역자 형태로 이제 꺾여져 있는데 이분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현관이 좀 넓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플로어플랜도 보시면은 이제 문을 열자마자 키친이 있는데 이런 현관이 있는 플로어플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TMI이긴 하겠지만 이 엘리베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곳만이 진짜 온전하게 다 전체 다 콘크리트잖아요. 맞죠. 자, 그럼 계속해서 딱 12채밖에 없는 켄싱턴 게이트의 타운하우스 유닛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사이즈가 2,000이 다 넘잖아요. 맞아요. 엄청나죠? 전체 다 네. 2,000 스퀘어풋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E2 플로어 플랜 한번 설명드릴게요. E2 플로어 플랜은 이 3베드 앤 플렉스 그리고 3베드 플로어 플랜인데요. 중간 유닛이고요. 사이즈는 2,076 스퀘어풋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149,900불입니다. 이 E2 플랜의 향은 어떻게 되나요? 향은 동서 향이고요. 이제 키친이 이제 동향 그쪽에 이게 페리오가 같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층의 덱도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향이 동향이고 거실은 서향이고 일반적으로 하우스나 타운하우스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향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두 향을 다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남향이라서 좋다 하면 북향도 있는 겁니다. 거기도. 네,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 파케이드 레벨에는 랭룸이 있고요. 올라오시면 키친과 다이닝룸, 리빙룸이 있는 공간에 파우더룸이 있어요. 또 한층 더 올라오시면 베드룸이 두 개 각각 떨어져 있고 중간에 플렉스룸이 있죠. 네, 근데 또 콘도에서 이런 걸 또 뭐 베드
베드룸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문하고 또 클로즈이 있잖아요. 네. 네. 다만 플렉스 공간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따로 베드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윈스로플랜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세탁기 건조기가 같은 층에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마스터 베드룸이 굉장히 크게 있죠. 그래서 워크인 클로젯과 그다음에 더블 싱크가 있는 베드룸. 그리고 대기 세 번째 플로어에서 나가시는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엔드 유닛, 코너 유닛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플로어 플랜, 엔드 유닛은 이제 C1 플로어 플랜이고요. 네. 4베드 4베드의 2570 스퀘어풋 플로어 플랜입니다. 가격은 119만 9,900불입니다. 네, 100불 빠진 뭐 120만 불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향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서향입니다. 키친하고 안방, 이 동향을 쳐다보고 거실이 이제 서향 쪽을 쳐다본다. 구조는 비슷하게 다 더블 가라지, 자기 프라이빗 가라지 도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레크룸이 있죠. 네. 그리고 올라오시면 키친, 다이닝, 그다음에 리빙룸이 같이 이렇게 있고요. 세컨 플로어에는 방이 3개가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씻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 풀 베스룸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따지자면 안방이 2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면 3층에 굉장히 큰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덱 사이즈도 엄청나요. 네. 방보다 더 커요.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까요? 이게 완공이 언제이죠? 네, 완공은 2025년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도의 경우에는 파킹과 스토리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베드 콘도의 경우는 파킹이 하나, 그리고 투베드 콘도의 경우에는 파킹이 기본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욕슨 파크, 뭐 욕슨 크릭, 욕슨 다운 뭐 이런 거와 달리 레벨 2 EV 차징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 요즘 그쵸? 거의 뭐 필수잖아요, 네. 사실. 차이점은 이제 고속이냐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저속이냐. 저속이냐 네. 차이점인데 고속으로 지금 설비가 되어 있다. 충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와이어는 끌어놔 주겠다는 뜻이죠. 에어컨이 여기 콘도랑 타워하우스 들어가잖아요. 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네, 콘도는 이 에어컨 유닛 자체가 거실과 마스터 베드룸에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타운홈의 경우에는 이 힛펌프 시스템으로 에어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힛펌프 시스템은 아마 욕슨 파크처럼 벽걸이형으로 되고 실외기가 이런 데크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콘도는 아까 말씀드린 휴대용처럼 돼 있는 그 유닛을 주고 거기 거실에 뽁! 안방에 뽁! 이렇게 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지금 관리비가 여기 좀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원베드룸과 타운홈의 관리비가 같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원베드룸은 네. 570 스퀘어피트 정도고 네. 타운하우스는 거의 뭐 2700 스퀘어피트인데 관리비가 동일하게 399. 네. 399불이죠. 되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욕슨 크릭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시면 큰 거가 더 사실은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저희가 또 TMI 리얼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뭐 보수하자, 고치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그야말로 N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원베드냐, 타운하우스냐. 똑같이. 다 동일한 금액을 내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90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뭐 생겼어요. 뭐 발코니 다 들어옵자 이런 식으로 몇 년 후에, 그죠? 그러면 지금 원베드도 거의 한 뭐 만 불 내야 되고 2700 스퀘어피트짜리 타운하우스도 만 불 정도면 내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본다면 좀 큰 거가 낫다. 네. 디파짓이 어떻게 되죠? 디파짓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콘도의 경우에는 5만 불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7만 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콘도는 계약하실 때 만 불 그리고 그로부터 60일 후에 2만 불 또 그로부터 60일 후에 나머지 2만 불을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계약하실 때 마찬가지로 만 불 그로부터 60일 후에 3만 불 마지막 3만 불은 그로부터 60일 후에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뭐 콘도는 5만 불 타운하우스는 7만 불 이렇게 그죠? 네.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린 부분이 전매. 네, 맞아요. 왜냐면 쿼드라가 친전매죠.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뭐 욕슨 많이 전매 진행 도와드렸는데 굉장히 항상 다 오케이 해줬고 그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전매를 허가를 해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켄싱턴 게이트 전매 시에는 전매비가 1000불입니다. 플랫으로 네. 끝이죠. 정말 다른 개발사랑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전매 단점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양이 다 완판이 되면 모델하우스가 문이 닫고 그야말로 이런 종이로만 볼 수 있는데
욕슨 파크 때는 전매를 위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 유닛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발사는 이미 다 판 건데, 친전매니까 진짜 한번 판 거라도 문까지 열어보고, 전매를 사시는, 그죠? 매수자분한테 보라고 문을 열어줬던. 까지 협조적으로. 다른 개발사보다는 되게 진행이 순조로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카드라 갑니다. 쿼드라가 준비한 윌로비에 들어오는 콘도와 타운하우스 켄싱턴 게이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좀 기대를 하는, 그리고 이 퀄리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쿼드라의 또 야심찬 그 랭리의 콘도와 타운하우스라서 저는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리퀘스트 폼을 벌써 이제 받고 있잖아요. 네. 벌써 수익 리퀘스트 폼을 개발사가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대로 주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